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공지사항을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아, 몸이 안 좋아. 첫 번째로 제가 최근 들어서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직 30대도 안 됐는데 뭘 인생이 헛사냐? 응? 배운 것도 없고 일도 많이 안 해봤으면서, 끽해야 10년도 일안 했으면서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지금이야 정신 차리겠다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좀 건방지다? 이해가 안 간다?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는 그 누구도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오직 나밖에는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곧 30이 다 돼가지만 아직은 20대거든요? 좀 뒤늦게 정신 차렸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제 취미생활, 인형 사는 거, 굿즈 사는 거, 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 때마다 솔직히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. 월급이 진짜 많지가 않아서. 한 만약에 2, 300 벌면 100은 무조건 저금을 하고 100은 쓰고 이러고 싶었는데, 요즘에 수익도 되게 조금 받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. 제가 요새는 200 이하로 많이 벌어서 200 이상을 번 적이 많이 없어요. 제 급여를 커뮤니티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급여 너무 적어가지고, 제가 보험비, 엄마 관리비, 그 오늘 네, 아니 나 이틀 뒤에 월급 날인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제 보험비 내고 핸드폰 비용 내고 이러면은 진짜 100도 모으기 엄청 힘들어요. 왜냐면 버스 비용 나가죠, 생활비 나가죠. 근데 우선 정신 차리고 싶어서 도시락은 무조건 싸들고 가려고요. 만약에 도시락 안 쌌다, 그럼 굶기라도 해서라도, 진짜 건강 망쳐가면서라도, 물론 그럼 안 좋긴 하지만 진짜 점심 못 챙겨 먹더라도 돈 아끼고 싶어요. 돈이 너무 많이 썼어. 그두 번째로는 제가 리뷰 영상을 많이 안 올릴 생각이에요. 돈이 너무 많이 들고, 인형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원래 제가 3, 4개는 무조건 샀거든요, 거의.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한 달에 그래도 한 4개 정도 사고 싶은 인형은 무조건 샀거든요. 그래서 줄일 거예요. 줄여서 이제 한개딱 주문할 거예요. 2만 원, 2만 원짜린가? 그거 딱 하나, 요번 달에 하나 사고 진짜 아무것도 안살 거예요. 인형 같은 경우는 줄일 거예요. 최대한. 제가 지금 엄청 원하는 무속선 인형이 2개가 있어요. 근데도 그거 안살 거예요. 다음 달에, 다다음 달 사겠지. 세 번째에는 동기부여, 목표 의식이라고 해가지고, 제가 예전에는 돈 버는 이유가 그냥 100씩 다달이 저금하면 엄청 많이 버는 거, 저금은 무조건 하자 이런 의미였는데, 자꾸 제 예전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쓰고 나가고, 우울증 때문에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나가고 이런 그런 때문에 다시 벌어도 나가고 벌어도 나가고 이래가지고, 제 목표가 이제 먼 미래에 그집 사기였거든요. 30대 때부터 10년을 모아도 집은 충분히 살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돈을 너무 조금 버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. 늦은 것 같아요. 지금도 너무 늦은 것 같고, 진짜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모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어요.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거냐면, 저는 원래 집을 사야 됐다 목표였는데, 지금은 집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일을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청 힘들어요. 사실 지치고 막 서비스직이고 상담일이라 5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떠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데, 벌어들이는 돈 적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, 어쨌든 간에. 인형을 사고 싶은 욕구보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훨씬 커요. 그래서 왠지 이번엔 진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. 맨날 모아야지, 모아야지 이러고 막 나가는 돈 있고, 나가는 돈 있고, 치과 치료비 나가고 막, 연애하다 다 나가고 이랬는데, 지금은 낭비할 돈도 없어요. 그래서 최대한 모으는 걸로. 그리고 네 번째였나? 언제까지 얘기했지? 일단 컨텐츠 같은 경우는 리뷰 영상 많이 안 찍을 거예요.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다이어리 꾸미긴 제가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하는데. 어떻게 할 거냐? 다꾸는 제가 항상 귀여운 종이들 잘라서 모아놓거든요. 그걸로 이제 돈안 드는 ASMR이라든지, 돈안 드는 다꾸를 한다든지 취미생활 할 거고요. 스트레스 받으면 솔직히 힘들잖아요. 그리고 먹는 거막 가끔
만난 거도 오면 그것도 막 영상 올리든 찍든 맛있게 먹을 거고, 집에 있는 거 최대한 먹으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요새 엄청 피곤하고 지치고 막 몸이 안 좋아지니까 더 아끼게 돼요. 짠순이가 되는 기분이. 그래도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써도 내가. 근데 쓰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. 제 목표는 지금 원래 2월달까지 200만 원을 모으는 거였는데 그건 힘들 것 같아요. 150 정도? 많이 모아야 150? 적게 모으면 140, 130? 겨우 이 정도 모을 것 같은데 통장에 솔직히 그거 있어봤자 많이 모은 거 아니거든요. 그래도 진짜 목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. 저번 달에도 그런 거 다 써갖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. 돈에 쫓겨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, 이제 그만하고 싶은 간절함에 정신 차리려고 이제 일 열심히 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고민되는 게, 이제 그런 뭐 열정과 목표의식이 있어도 사실 몸이 지치고 건강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거든요. 제가 요즘 우울증에 막 신경증에 엄청 예민하고 일이 바쁘고 피곤한데 돈도 안 벌리니까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. 모이는 돈도 많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현타가 오고 이래가지고 일은 최대한 하긴 하는데, 왜 다음 달쯤에는 진짜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한동안 못 보거든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요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제가 늦게 일어나고 제가 지각도 하고 막 이래요. 그래서 괜히 무슨 무리했다가 몸 더 망가질까 봐 고민이 돼가지고, 사실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면 더 힘들잖아요. 그건 좀 걱정이 돼갖고 지금처럼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지를 했는데, 제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좀 느껴지시죠? 그렇다고 제가 막 소원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. 여러분한테 막 제가 한 번도 돈 주세요 하신 적 없잖아요. 물론 가난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, 두 번 했지만 그런 거 유도하거나 이런 적 없거든요. 물론 해주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5,000원이라도 진짜 감사하고 10,000원이라도 엄청 감사했고 그렇긴 하지만,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돈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싶고 적금도 들고 싶어. 솔직히 제가 요새 막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그랬어갖고 적금을 자꾸 깼었거든요. 근데 적금도 이제 안 깰 거라요. 웬만하면 진짜 안 깰려고 하고요. 돈이 없으니까 자꾸 깨고 막 이랬는데, 최대한 돈을 모으는 걸로 해서 집을 30대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40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그 전에 어머님 돌아가실까봐 걱정되는데,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 진짜 꼭 보내드리고 싶어. 내년이라도 진짜 어머님 해외여행 너무 보내드리고 싶어요. 그놈의 100만원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싶어.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, 그래도 산유 같은 캐릭터 요새는 잘 안 사긴 해가지고 집에 인형도 많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런 거 보면서 힐링도 하고요.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인형 모으면서 좀 그거라도 힐링을 하려고요. 근데 먹고 싶은 거 많이 줄일 거고, 카페도 요새 안 가거든요. 전에는 카페 진짜 건담 맨날 진짜 일주일에 한 3-4번을 갔는데 요새 카페도 거의 안 가, 돈 아끼려고.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저 정신 차릴 거예요. 제가 과소비하면 말려주세요. 여러분이 잔소리도 해주시고요. 어쨌든 근데 인형 하나 살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하나 봐주세요.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